seasons. We are the champions. Ain't no turning, turning back. Say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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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you taste the feeling, feeling? Say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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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l together singing. Look how far we co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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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re's beauty in the unity we found. Russia World Cup 16강 전반전 이제 킥오프 됩니다. 아, 손에 땀을 쥐는 경기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부흥민, 부자철 잘 넘겼어요. 로잉팩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러시아 월드컵 득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멋집니다. 대한민국.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손흥민. 최고의 양발 스트라이커 대한민국의 손흥민.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뭐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이미 탑스타입니다만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필리페 쿠티뉴. 로빙 패스 넘겨 수비 뚫어냅니다. 득골입니다.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득골입니다. 아쉬운 깃발이 올라갔었군요. 네, 아쉽네요. 아, 골은 들어갔습니다만 업사이드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재성. 부티뉴. 자, 잘 연결했습니다. 이재성. 기성용.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윌리안 속공입니다. 불타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1-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윌리안. 다니 알베스. 이재성. 가브리엘 제주스. 기회.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대단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아, 가볍게 밀어넣는군요. 네, 정말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네, 네, 강하게 찬다고 뭐 득골된 거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머리가 멀진 않았습니다만 슈팅 각도가 충분치 않았는데요. 대단합니다. 이재성.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다니 알베스. 자, 크로스 올렸어요. 박스 안쪽 불 떨어졌습니다.
손흥민.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다니엘 베스의 태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충전을 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의 16강 후반전 시작됩니다. 네, 특히 양팀 전반전 흐름을 봤을 때는 후반,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네. 카세미루. 가브리엘 제주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중원에서의 공차단. 적절한 패스죠. 파울리뉴. 아, 자, 뽑아내는 기회인데요. 손흥민. 황희찬. 부자철. 리턴 패스. 결정적 기회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정말 멋진 경기. 다시 한번 동점이 기록됐습니다. 각도 넘는 드라마입니다. 다니 알베스. 가브리엘 제주스. 부자철. 파울리뉴. 공격수들이 전방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끊어냅니다. 손흥민. 기성용.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카세미루. 손흥민.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이 정도는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아, 좋은 플레이였는데 이제는 공격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말고 붙어줘야겠습니다. 네이마르. 쿠티뉴.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살짝 끊는 패스 성공. 파울리뉴. 손흥민. 좋은 타이밍 태클. 네이마르. 마르셀루.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터치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기성용. 황희찬. 구자철. 자, 잘 끌어냈습니다. 역습 기회죠. 카세미루.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경기 흐름을 살려놨다가 결국은 소급 적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자, 지금 옐로 카드까지 나온 상황인데 때렸어요. 아, 키퍼 압도방탄 세이브입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대기심이 추가 시간 들어올리는데요. 1분 주어집니다. 그대로 키퍼에서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팬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코티뉴.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얼리 크로스.